이건 뭐고? 싸움 무개념 문신총?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 상황이야? 이거 대화가 안 들려. 대화 들은 사람 있어?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존나 크게 들어볼까? 아, 일마가 뭐 무슨 줄 대기 줄이었나? 어. 무슨 대기 줄이었는데 내려놔. 잠깐 내려놓고 있어. 나 이거 이것만 보고 할게. 안 보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거 재밌잖아, 지금. 근데 그거 노딱이에요. 어, 노딱 해. 반말하지 말라 그러네요, 보니까. 반말하지 말라고? 네, 반말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반말하지 마세요. 너 몇 살이야? 뒤로 가라고! 했는데 누구 잘못이야, 이거? 어떤 빨리 가.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아, 차를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차 빼라고 하면서 뭔가 좀 질서를 안 지켰나봐. 그럼 나 알았어요 할게요 하는데 이제 뒤에서 가! 뭐 이러면서 막 우사를 줬나보네 사람들 많은 데서. 어, 열받지. 저는 치새끼 제대로 한 내도 모토림 키우. 강남에서 저 아저씨가 차 빼달라 그랬는데 차 빼고 나서 저 문신충이 침 뱉고 시비 거는 거라고. 어. 아, 침 튄다고요 하면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둘이서 좀 싸웠구나. 딱 기다려. 신고할 테니까 신고하세요. 어? 어, 못 보겠다. 너무 적인데? 너무 자극적인데? 못 보겠다. 둘이 막 치고받고 하냐? 일방적으로 패전. 안 볼래. 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예. 네. 아, 안 볼래. 아이, 좀 그래. 오빠, 아니, 보지 마. 남 싸우는 거 봐서 뭐해. 네. 자, 보시려면 노래하는 코드 팬카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 이거 바이럴이 아니라 안 볼래. 안 본 게 맞는 것 같아서. 오, holy shit, fucking. 와우. 와우. 제목 좀. 제목 무개념 문신충. 어, 아니면 싸움으로 검색해봐. 아, 카페 바이럴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보든지 하세요. 아, 이게 뭐 못 보겠어. 이거 좀 너무 잔인해. 한대도 제대로. 아, 내가 볼게. 그럼 내가 봐볼게. 침 뱉고. 저거 허주먹지만 좀 한. 얼굴에다 그냥 대놓고 요 정도 거리에서 침 팍 뱉어버리네. 그 아저씨가 잠깐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뭘 맡기고 잡았지 하면서 어깨 잡고 이렇게 밀고 가네. 근데 저기 무슨 줄이야? 저게 뭐 맛집 집 줄인가? 나도 침 뱉을까? 하지 말라고. 얼굴에 침 뱉었어. 헐. 와. 오우, 막 때리네. 주먹으로 막, 오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쳐버리네. 어, 오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약간 문신에 대한 어떤 저 편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치? 어, 예.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문신에 대해서. 이 문신을 했다라는 것은 이 조그만 거 이런 거 말고, 어, 문신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어, 계속 내가 증명하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 끝없이 증명하고 살아야 돼. 여자들은 내가 해픈 여자가 아니란 것을 계속 증명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신한다는 거는 좀 불리한 거 같아요. 전개 문신 미만 잡이죠, 형님. 넘어갑시다. 밥이나 먹자. 그래. 이거 이름 뭐야? 메뉴 이름이? 삼겹 김치찜. 삼겹 김치찜 플러스 프라이밥 플러스 이거 뭐야? 이거? 아, 밑반찬이야? 예. 어. 아, 그걸 2부 이벤트예요. 2부 이벤트. 아. 프라이밥. 얼마야? 이게 33,000원일까요? 아, 33,000원? 예. 아, 36,000원. 예. 고기 추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추가. 예. 이거 그게 기본 2문에다 고기 추가를 한 거예요. 아유, 비싸다. 어떻게? 이게 전부는 아니지. 그게 전부예요. 에? 2에서 3인에 고기 추가한 거예요. 여기 평점 몇 점짜리야? 여기 4.9점이에요. 4.9? 네. 1점 딱 한 개 있어요. 나머지 5점, 4점. 그래? 예. 원래 리뷰는 안 좋은 순으로 봐야 돼요. 아, 그래? 네. 1점이 많은 곳이, 그러니까 5점이 많다고 해서 좋은 데가 아니라 낮은 점수가 많은 곳이 안 좋은 데예요. 그걸로 파악해야 됩니다. 랄프 나름대로 좀 저기를 했네. 그럼요. 그럼 먹자. 맛을 보시면 되죠, 맛을. 이거 리챔이네. 가 아니라 주부구단입니다. 100.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사각햄. 1kg짜리. 맛있네. 싸구려 아니야. 아, 이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우리가 너무 통조림 햄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이런 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 맛있네. 대하이햄이야? 주부구단은 절대 싸구려 아니야. 이 시발로마 모구촌 햄이 어떻게 싸구려 햄이냐. 괜찮은데? 오늘 정갈하게 갈게요. 오빠 쌉지를 안 떨고 그냥. 간만에 밥이 먹고 싶었어요. 이건 뭐야? 이게 리뷰 이벤트인데 무슨 반찬인데? 모르겠어요. 랜덤이군요. 아, 근데 보통 리뷰 이벤트를 한다고 치면은 이런 반찬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두부살이 추가라든지 뭐 조금 이런 거 좀 주지 않나? 후라이라든지 이런 거? 음료수랑 반찬이랑 군만두 있었거든요. 파래김이야? 김말이 군만두 반찬 음료수였는데 반찬 달라고 했어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간이 좀 세다. 이런 건 원래 좀 슴슴한 맛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밥에다 김 진짜 참 오랜만에 싸 먹네. 슴슴하니 좋네. 그래, 김치찜 한번 먹어봅시다. 김치찜은 근데 너무 비싸다. 배추는 대관령 거네. 내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요거라고.
자, 쓱. 자, 쓱. 그리고 쓱 잡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이 개새끼 이거. 어? 자식. 응? 싹 말아. 아, 하니만. 쓱 말아. 어? 자, 모양 딱 잡아줘. 어, 모양 딱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야, 네? 뭔 소리야? 입으로 바람 부는 소리. 아, 방귀 낀 줄 알았어. 식사할 때 방귀 끼는 건 진짜 못할 짓이지. 제가 밥 먹는데 그런 짓을 어. 하겠습니까? 하긴 랄프는 양반이지. 자, 밥에다가 김치 말아서 여기다가 이제 뭐, 야, 이 삼겹 봐라. 삼겹 고기 두꺼운 거 봐. 이 새끼, 개새끼. 이런 개새끼. 이 씨발, 이 개새끼 봐라, 이 개새끼가, 에? 이 씨발, 죽고 싶냐나? 에? 이 새끼가, 그 뭐 왕건이 좀 많이 들어있더냐? 에? 바로 동족 상잔의 처참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야, 이거 항아리 김치네. 응? 이 싸가지 없다 이거. 응? 싸가지가 없어요. 아. 야, 바꿔라, 네? 랄프야. 이거 전화 좀 걸어라. 왜요? 아, 삼겹살에서 진짜 냄새 존나 나. 아, 야, 랄프야. 예? 너 이거 하나 먹어봐봐. 이건 전화해야지. 야, 이거 클레임 걸어야겠다. 야, 한번 먹어봐봐. 지금 문 닫았거든요? 먹어봐봐. 그치, 잡내 존나 나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그지, 고기 개 오래된 것 같잖아. 지금 제가 어? 난다. 그지, 나지. 끝에 나네. 이거 못 먹겠다. 아, 씨발. 요즘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지 나? 전화해봐. 고기 개오리 됐네. 아, 이마 배려. 아, 이거 못 먹겠어. 클레임 걸어. 여보세요? 예, 아까 그 김치찜 시켰던 그 저기 청라 저기 롯데캐슬인데요. 예, 아이고 저기 예예 잡내가 너무 심해갖고 그 예, 리뷰도 좋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시켰는데 아우 뭐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지금. 아, 근데 이거 고기 잡내가 너무 심한데요? 예, 아 이거 네네. 아 저 뭐 저 진상도 아니고 저 회원 정보 보시면은 저도 저 안 하는데 이런 거를 예 한번 드셔보시면 알 텐데 제가 옆에 있는 예, 아 저도 리뷰 좋아가지고 시켰는데 저 옆에 있는 동생한테도 먹어보라 그러니까 냄새 많이 난다 그러는데요. 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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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라고 하시나요? 환불해주신다 그러고, 안 좋은 거 저희도 한번 먹어보고 확인을 한다 그러고, 어, 안 좋은 거는 저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어, 이거는 양심상 버려. 이게 맞아. 왜냐면 내가 지금 못 먹겠어. 야, 내가 진짜, 나 웬만한 거, 나 이런 걸로 나 진짜 자영업자들 방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 먹어 아 이거 또 먹어봐. 아니 첫 맛은 아니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아니 아, 왜 먹여요 그거를.
아니, 버려,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 아 씨발 누가 좀 청라 롯데캐슬 와볼래 니네? 니네 한번 뭐, 먹어볼래 한번? 아니, 아니 냄새가 존나 난다니까? 괜찮아요? 나 진상처럼 보여요? 아니 나 수도 없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어우 못 먹겠어 아 이제 버려야지 버려야지 지금 다 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라고 할까요? 다른 분이 한번 먹어보세요 청라 사는 시청자 없어? 잠깐 나왔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갈래? 아니면 우리가 먹었던 부위가 문제라나? 좀 뒤적거려갖고 좀 안에 있는 거 한번 쓱 빼서 먹어볼까? 와 이 지방층에 이거 냄새 존나 나잖아 두꺼비 같이 다 잘 먹는 사람이 이러는 거면 뭔가 있는 거다 어, 아 냄새 많이 나 이거 뭐 없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야 좀. 아니 나 웬만한 거 먹고 알았어 저기 했는데. 억지로 먹지는 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 자꾸 저기 그 오해서 할까봐 그러지 오해서 할까봐 아니 고기 하나만 더 먹어보자 안에 있는 거 뛰적거려갖고 좀 안에 있는 거 깊숙한 거 하나 쓱 꺼내서 먹어보자 좀 잡내 고기 먹기 해보죠 아 못먹어 못먹어 아 못먹겠어 한번 시킬까요? 어 야, 버려라 버려 버려 아 진짜 못먹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먹겠어 아 딱새우도 성부 먹으렴이다 이유가 있다 와 냄새 많이 난다 아 빨리 운동을 시켜야겠는데 형 시장하실 텐데 배고파 그러니까요 야 짜파게티 있냐? 짜파게티 저희 아, 두 개 때려 두 개 때려 아 안 되겠다 아 오늘 별 라면 먹어야겠다 뭐. 아니 형 저기 김치찜 전문 아니야? 고기가 왜 그리 안 좋지? 아 나 이제 리뷰를 못 믿겠어 아니면 내가 좀 찌꺼기를 먹는 건가? 저희 딱 저희까지 팔고 줄래 멈춰라 주문 마감하시긴 했어요. 짜파게티 두 개 끼는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날에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갖고 숙성시킨 다음에 다음날 끓여갖고 재탕해서 준대 이 아저씨 말이. 야, 하루 남았다고 이런 냄새가 난다고? 근데 원래 그렇게 재탕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배민의 이렇게 운영이다 믿어라. 몰라 냉장고에 숙성한대 아 나 요즘 자꾸 실패한다 왜 이러냐 일단은 환불은 됐어요 응 환불 됐어 지금 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네 거 오토녹음 꺼놨냐? 좀 막혀져 아 내 전화로 할 거 그랬다 야 난 리뷰를 볼 때 칭찬 리뷰보다는 별로라는 리뷰부터 보는데 그, 저 그게 국룰인데 별로라는 리뷰가 한 개였어요 아, 이상하다 원래 늦새벽 배달집 진짜 맛집 찾기 힘들지 않나 그러게 아 근데 난 요즘 무슨 생각 드냐면 기본 나열 뭐 평점 높은 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열해서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뉴 자체를 쳐갖고 봤는데 처음 보는 집인데 신생이야 왜냐면 다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아는 맛이거든 좀 질려 물론 무난하지 항상 그 돈 주고 그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좀 새롭게 메뉴를 딱 쳐갖고 검색해갖고 딱 찾았는데 그 집에 딱 와서 배달이 왔는데 와 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날씨 때문에 음식 빨리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 집 진짜 안 변했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안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 정착적으로 하는데 요 며칠 비 오고 습한 날씨에 누린내가 심해진 것 같아 모르겠다 냄새 많이 난다 배민 시킬 때 지역적으로 이거 찬이면 괜찮은데 이게 씹으면은 향이 계속 나요 씹으니까 아주 그 역한 그 오래된 돼지고기 냄새가 나 이제 뭐 먹을 거냐 라면에 찬밥 말아먹자 아 김치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질 안 좋은 고기 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리하면 고기 비린내 납니다. 인정. 냉동 고기 같아. 냉동 삼겹이고 오래된 삼겹이고 그리고 그 고기 겉 표면에 그 피 있잖아, 피. 왜 좀 싸구려 삼겹살집 가면은 그 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이렇게 막 듬성듬성 묻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지 뭐. 고기가 푸석푸석해. 존나 푸석푸석해. 세상에, 이런 걸로 3만 몇천 원씩 받 먹는다니. 진짜 아니다. 입에서 노린내 나겠다 이 펭고형. 아, 괜찮아. 소비자 기망 행위야 구청에 신고하면 얘네 뱀. 아니 됐어.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뭐 자영업자 헌터도 아니고. 넘어가. 안 되겠다 랄프야. 이제 요리도 배워야 쓰겠다. 상남자 저 새끼 블랙 걸어라. 병신 같은 새끼. 자, 먼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예. 넘어갑시다. 환불해 줬으니까 나도 뭐 그냥 뭐 저기지. 예.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다. 방송 안 하고 있었다. 뭐 환불 받고 내가 저걸 먹었을 것이냐? 그건 또 진짜 아니야. 절대 안 먹지. 안 먹어, 안 먹어. 내 성격은 진짜 안 먹어. 아무래도 돼지여도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건 랄프가 지금 얘기하잖아. 나 진짜 안 먹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될 고기를 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냉동인데 거기다가 좀 오래된 고기, 질 좋은 삼겹살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 좀 저 실내산으로 삼겹살 생삼겹이라도 좀 이렇게 쓸어놓고 그랬으면 저런 맛 절대 안 나지. 잘하는 집 찾기 힘들다 요즘.